지금까지 연령대별로 숲을 만끽할 수 있는 4날의 유아숲을 최근 완공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참석한 여수시장 정기명, 여수시의회 송화진 의원, 정욱기 의원, 여러 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여수시의 안전한 숲 놀이터 및 숲 체험 공간 조성 방침에 따라 여수시 선안동 산 1329에 조성된 4날의 유아숲은 여수시에서 발주한 하늘숲, 모임숲, 놀이숲이라는 각각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아이들의 행복과 창의적 통찰력을 깨우며 숲과 더불어 성장하고 자연을 벗삼아 꿈을 키우는 장소를 마련하는 숲으로 산림조합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완공한 체험형 유아숲이다. 4날의 유아숲 시공사인 여수시 산림조합 양재승 조합장은 여수시의 안전한 숲 놀이터 및 체험 공간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 남해안 거점 도시 이안 여수가 될 수 있도록 4천여 조합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숲을 보호하고 산림 경영 지도 및 육성하여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특수법인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김기남 기자입니다.